어제 이제 가전이 들어오는 날이어가지고 이 집에 처음 왔거든요. 하루 종일 가전기사님들이 한 대여섯 분 계속 연속적으로 오시고 팀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에어컨 팀, 인덕션 팀, 냉장고 팀다 다르고 정수기 기사님도 또 따로 오시고 인터넷 설치 기사님도 오시고 아직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서 해야 돼요. 집에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너무 배가 고프고 정수기는 들어왔는데 컵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물도 못 먹고 있어요. 일단 배고파서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냉장고에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수박이 하나 있고 우유 하나 있고 어제 일하다가 배고플 때 먹으려고 바나나를 사긴 샀는데 입맛이 없어서 바나나도 못 먹고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가지고 준비하고 나가서 밥 먹고 들어오는 길에 다이소에서 필요한 거 아까 좀 적어놨거든요. 그거 좀 사서 들어오려고요. 살아본 동네가 아니어서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 나가면 다 먹을 거겠죠. 너무 배고파.
뭐가 이렇게 해서 지금 번쩍 들었어 이렇게 해줬는데 하필 이제 그 설렘과 수치 사이라고 저게 나한테 하는 건지 뭐 이런 동행님한테 하는 건지 이렇게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고맙잖아 그냥 다 표현 이왕이면 최대한 표현이다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든 뭐 시간별이라도 내가 제가 아직 전신 거울을 못 사가지고 이렇게 출근을 입고 갑니다. 이 셔츠는 아르케 제품이고 슬랙스는 리엔 제품이에요. 가방은 로서울 가방입니다. 안방에 이렇게 붙박이장 옆에 화장대가 붙어 있긴 한데 저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8시 출근이다 보니까 둘이서 출근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도 달라서 지금은 혼자 지내는 기간이어서 이 화장대를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같이 지내면은 자고 있는데 제가 불 켜고 여기서 화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옆방에 화장대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제가 결혼식이 2주도 안 남았는데 요새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홈케어로 하는 거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매일 괄사하는 거랑 좋은 기초 제품 발라주는 거 그렇게 딱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괄사는 요 플로마 괄사 요거를 사용하고 있고 기초 제품은 메디큐브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내돈내산 올영 추천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진짜 꾸준하게 쓰고 있는 패드인데 제 최애 패드입니다.
이거는 메디큐브의 딥 비타C 패드이고 이번에 누적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해서 150매 특대 용량으로 한정판 기획 세트가 출시됐다고 해요. 아마 그 1,000만 장 중에 조금은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번 기획 세트를 소개해드리면은 본품 2개 그리고 이렇게 2개씩 들어있는 거 5개 휴대용 케이스 구성이고 패키지도 굉장히 예뻐가지고 선물하기도 좋은 구성이에요. 저는 이거를 세안하자마자 기초 케어 첫 단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은 이렇게 엠보싱 면이고 반대쪽 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엠보싱 면으로 피부결 한번 닦아주고 요 반대쪽 면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닦아주고 있어요. 저는 이걸로 이렇게 목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에센스 향이 진짜 넉넉한데 에센스의 비율이 광채 잡티에 좋은 비타민 에센스가 정제수보다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패드 하나로 기미 잡티도 잡을 수 있고 물광, 톤까지 세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이거는 패드랑 같이 사용하고 있는 크림인데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크림이에요. 엄청 신기하게 생겼죠? 이렇게 비타민 캡슐이 들어가 있는 크림인데 투명한 건 젤 크림이고 노란 알맹이는 비타민 캡슐이에요. 이렇게 알갱이 하나씩 이렇게 롤링하면 이 비타민 캡슐이 녹는다 그래야 되나? 캡슐이 사라지는데 바로 광채가 환하게 올라와요. 진짜 엄청 촉촉하고 되게 상큼한 향이에요. 이거는 패드랑 사용하셨을 때 시너지 효과가 정말 좋은데 이 패드로 피부기를 열어주고 캡슐로 채워져서 피부를 좀 더 쫀쫀하게 케어해 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캡슐 크림을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로 하고 있고 괄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크림을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바르고 여기 목부터 어깨 라인까지 풀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싹 가고 여기까지 쭉 갑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20번을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여기를 풀어주면은 목 라인이 진짜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턱부터 쓸어 넘기면서 마무리 해주는 게 제 나이트 루틴이에요. 지금 제가 패드랑 크림만 한 건데도 엄청 쫀쫀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두 개 사용했을 때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메디큐브에서 구독자 특가 구성을 준비해 주셨거든요. 본품 원뿌럼 구성보다도 더 저렴하게 150매 대용량 세트를 구매하실 수 있고 추가 할인율에 사은품까지 더 챙겨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남겨드린 히든링크 꼭 확인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결혼 준비나 다른 일들로 좀 바쁘셔가지고 집에서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홈케어를 찾으시는 분들한텐 데일리 비백 그리고 광채 관리템으로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도 이번에 히든링크 타고 들어가서 좀 더 쟁여드려고요. 저는 이제 아까 그 쿠팡에서 온 간장을 이용해서 간개밥을 해먹을 건데 엄마가 이제 직접 짜신 건 아니고 그 방앗간에서 파는 손수 짠 참기름 있잖아요. 그거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직 참기름을 못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기름이 없는 간개밥을 먹게 생겼습니다. 어차피 참기름이 생길 건데 돈 주고 또 사기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참고 오늘은 참기름 없는 간개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치 안 남았게요. 예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뒤에 있는 거 봐봐. 그런 방식인데? 어제 패드랑 크림 바르고 잤더니 피부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기초를 잘 해놔야 화장이 잘 먹는 것 같아요. 화장도 하나도 뜨는 것도 없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제가 지금 프레임이 없어서 매트리스에서만 자고 있거든요. 원래 그 프레임 주문할 때 2-3주 걸린다 그랬었는데 다행히 2주가 걸려서 오늘 온다고 해서 그것도 받고 이케아 가서 옷장도 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옷장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케아 조립을 신청하긴 했는데 프레임 조립만 신청했거든요. 안에 부속품 조립은 신청을 안 해서 선반이나 그런 봉 같은 거 거는 거는 셀프로 해야 돼요. 봉이나 이런 거를 셀프로 하면 한 7만원 정도 견적이 싸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설명서 보면 뭐 다 할 수 있겠지. 제가 어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것 같아서 이번 기획 세트에 이렇게 패드 휴대용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거를 진짜 여행 갈 때마다 갖고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안에 보시면 집게도 하나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하나씩 꺼내 쓰시면 되니까 이것도 꼭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신혼여행 갈 때도 여기에 챙겨갈 예정입니다. 저는 한 11, 2일 정도 가는 것 같아서 이거 한 통으로 안 돼서 이걸 한 두세 통 챙겨갈 생각이에요. 이거 뭐야?